마마! 상감마마! 대령하였소이다! 고구려의 수도성으로 진격하자면 그기를 막고 있는 관문인 계모성을 반드시 신문개벌이 한다! 넌 투석기를 가지고 나가 계모성을 일격에 쓸어버리라! 알겠소이다! 예동이가? 병마사니, 우군장 예동 문안두리오이다. 예동아, 병마사니. 어디 보자. 네가 이제 나라의 큰 장수가 되었구나. 비영장님이 우군장이 된 네 모습을 보셨더라면 제 꼬호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배족을 물리치는 이 싸움에 제 한 몸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아, 그래야지. 예동이 형, 날쌔. 병마사님께 아래요. 놈들의 대군이 북문 쪽으로 밀려오고 있어이다. 내령을 들어라. 에이. 우군장은 개마군의 출동 준비를 완비하고 덤령을 기다리라. 알겠소이다. 좌군장은 기계할로 놈들의 공격을 저지시키라. 알겠소이다. 모든 군장들은 성 안의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하라. 알겠소이다. 기화를 쏴라! 쏴! 성명을 꺼라! 아니요! 놈들이 성격에 가열군을 내고 있습니다! 오군장! 예, 개마군을 출전시키라. 예쏘이다. 개마군사들이다. 이리야. 놈들을 쳐라. 방패질을 치고 나가라! 제가 그래! 제가 그래! 엄두리 도망친다! 병마사님, 놈들이 꽁지가 빳빳해서 도망치고 있어이다. 병마사님, 놈들이 지금은 물러나지만 무주의 계속 남아있는 이상 다시 쳐들어올 것이오이다. 각 군장들은 성을 복구하고 다음번 싸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라. 알겠소이다. 성감마마, 개모성을 다시 한 번 더 공격하게 해주소이다. 마령 장수도 세미한테는 안 될 것 같구만. 무례한... 들하라. 수천의 희생으로 계모성을 두드려봤으니 그만하면 고구려의 힘을 알아보고도 남은 셈이다. 계모성의 지형을 잘 아는 자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허비를 또 써먹어야겠어. 계모산 물동을 터뜨리지 못하고 돌아온 우리를 잘 대해준 속심을 도대체 알 수가 있나? 중랑장님은 드시지 않소이까? 배튼 같은 것들. 야, 잡아. 남께서 부르신다. 죽을 때가 왔는가 보다. 죽긴 왜 죽어? 호비,
수군계책도 다 말아먹고 각다 오사대부도 내버리고 온 죄 죽어마땅한 줄 알겠지? 아니요, 죄는 싸움을 잘못한 각다 그놈한테 있소이다. 그놈이 살아있다면 내가 그 각다의 각을 뜯어서 돼지 먹이를 하고 마는 건데. 됐다, 그만해라. 짐은 너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이다. 어떠냐? 저 황궁아우나 소신은 이젠 비나국으로 돌아갈까 하나이다. 이때껏 서국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모든 재가는 이 호비한테만 들씌어지곤 했소이다. 어머니! 아니... 칠 테면 치어. 서국을 위해 싸운 대가가 이게 다라면 더 살고 싶지도 않소. 자, 어서 치라는데. 이놈이 미쳤어? 으세! 어비! 내 공적을 모르는 게 아니야. 짐한테 생각이 다 있다. 그럼 그럴 테지. 우선 네가 계모송으로 어떻게 세어 들어갔댔는지 그거나 자상히 말해봐라. 계모송이요? 저 그건 진폴로 해서. 진폴? 진폴로 건너갔단 말이냐? 예, 계모송 소문과 가까이 있는 진폴은 짐승들도 다니기 두려워하는 곳이라 고구려 군사들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었어이다. 그래. 어비, 넌 다시 계모성에 들어가 그놈들의 동태를 알아봐야겠다. 날 또 사지판에 들여보내려고? 저, 그런데 각다오사대부가 죽어서 이젠 발붙일 곳이 없는데. 그것에 널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이 밤으로 당장 떠나라. 예. 야, 이놈들아, 한 말만 헛디디면 진팔 귀신이 되고 마라. 주의해. 이거야 어디 다리가 떨려서. 중앙장님, 날 좀 살려주시오. 야, 자식아, 조용해라. 이걸 잡아. 예, 자식, 무겁기들 참. 자식아, 놔라. 이걸 놔라. 놔라. 그렇지. 참 안됐다. 내가 살자니까 할 수 없지. 그래도 바지야 건져 입고 가야지. 어휴, 고구려 놈들이 눈치채면 야단인데. 야, 빨리 다거치라. 예예예. 지금 무주의 서구광이 들고 앉아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다. 놈들은 첫 싸움에서 패했다고 해서 결코 공격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병마사님, 지금 놈들이 무주에서 첫 싸움에 두 배나 넘는 군사들로 계모성 공격 준비를 은밀히 다고친다 하오이다. 앞으로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성으로 가는 관문인 이 계모성을 끝까지 지켜내자면 놈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앉아서 물리치려고만 해선 안 된다. 모주, 놈들의 본거지 모주를 치자. 그렇다, 놈들의 다음번 공격을 물리치면서 부리의 모주를 기습해야 한다. 상감마마, 호비 중랑장이 무사히 진포를 건넜다 하오이다. 그래. 마령, 예? 계모성 북문 쪽에 흑풍을 들여보내 기계화를 불사르라. 알겠소이다. 쇠매. 좀 어떻소이까? 아, 퍽 나았네. 예. 헌데, 이밤중에 무슨 일로?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어서 말하게. 자, 병마사님, 대모달 오르니 오셨소이다. 어서. 국상어른, 이게 얼마만이오이까? 대모달 어른도 여전하시구려. 국상어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왕마마께서는 너무 기뻐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소이다. 그러니 빨리 몸을 축해 세워야 하겠소이다. 고맙소. 참, 조정에서는 병마사를 도우라고 날 보냈네. 헌데 첫 싸움에서 벌써 놈들이 아예 홍치를 갈기게 했다면서. 우리도 손실이 컸소이다.
여하튼 성을 지키기 위한 계책을 잘 세우자고. 저 그런데 어서 말하게. 제 생각엔 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책은 소국의 무주를 치는 것이라고 보이다. 무주? 앉아서 성을 지키기보다는 적들의 다음번 공격을 물리치면서 그 기세로 맞받아 나가 놈들의 본거지를 짓뭉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이다. 아, 옳거니. 그 정말 대담한 계책일세. 어? 아버님, 소국 이번 싸움에서 되게 얻어맞은 것 같사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계모성을 짓뭉개고 고구려를 타고 앉아야 할 텐데. 그러면 그렇겠지. 장인어른 계시오? 어? 누구냐? 듣던 목소리인데 허비가 온 게 아니오이까? 뭐? 이 사이가 왔으다. 들어오게. 어서. 장인어른, 그간 누가 하셨소이까? 뭐냐? 저남, 이게 무슨 꼴이오? 다리 부러진 너로 한 곳에 모인다더니원. 그래, 소민 잘 있느냐? 예, 잘 지내고 있어이다. 손주 애들은? 아, 이젠 퍼거나 컸을 텐데. 쌍둥이들도 무럭무럭 크고 있어이다. 저 사실 제가 온 목적은 그 애들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얼마나. 아, 그런데 이런 산골에 묵박해 있어가지고야 언제 그 애들을 안아보겠소이까? 이 쪼만 고패에 실망할 건 없네. 비록 우리가 변방인 이 계모성 쪽에 쫓겨와 살고 있지만 소국과 손잡을 날만 기다렸네. 이제 여기서 전번과는 대비도 안 되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큰 공을 세우면 소국이 잘 보여서 좋아. 그 죽일 놈의 쇠미를 복수하게도 아주. 쇠미? 운충아, 내 매부가 왔으니 네가 나서 해야겠다. 야, 범보, 배두. 불렀어이까? 너희들은 내일부터 계모성 군사들의 동태를 밤낮으로 살펴라. 자, 헌데 우리야 여기 지형도 잘 모르는데 중랑장님도 같이. 바통 같은 자식, 이 고구려 땅에서 호비 얼굴을 모르면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고 할 판에 내가 어떻게 나가냐? 불렀어이다. 예. 그건 무모한 싸움이라고 보네. 이 전란의 군원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병마사 말대로 무주를 두리친다고 합세. 하지만 병마사네가 성을 떠난 새에 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쩐단 말인가?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있지 않소이까? 백성? 그래, 호미 열 자루가 장검 하나를 대신한다던가? 예. 군사는 군사고 백성은 어디까지나 백성이지. 무맥한 그들이 큰 성은커녕 성문 하나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말일세. 아무튼 병마사의 의사를 무턱대고 꼽는지 모르겠네만 무주를 치는 걸 심사숙고하길 바라네. 그럼 난 주변 성들을 돌아보러 가겠네. 군사는 군사고 백성은 어디까지나 백성이지. 그래, 호미 열 자루가 장검 하나로 대신한다던가? 병마사가 있었구만. 아니, 국상어른. 아, 제가 너무 무리한 결심을 했던 것 같소이다. 그건 무슨 소린가? 얼마 안 되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힘으로 성을 꽤 지켜낼 수 있겠는지. 제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소이다. 병마사는 언제부터 백성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나? 아니, 그건... 병마산 그래 이 싸움을 군사들의 힘만으로 치른다고 생각하나? 예. 백성들을 자기 보금자리나 꾸리는 그런 사람들로 봐서는 안 되네. 이 땅에 대를 묻은 그들에게 모두가 나라를 지켜 떨쳐나선 거고. 난 병마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네. 그들의 그 마음이면 능히 성을 지켜낼 수 있어. 마사, 그러니 무주를 칠 결심이 흔들려선 안 되네. 국상 어른. 됐네, 됐어.
아 참, 내 잊을 뻔했구만. 우린 이런 정신이라고야. 비룡산 마을 사람들의 성의가 담긴 봉가죽인데 이걸 받게. 이거야 국사오른께 드린 것인데 이러시면 안 되오이다. 사양 말고 받아두게. 이제 무주로 진격하느라면 한지에서 지낼 때가 많을 텐데 이걸 두고 쓰면 한결 나을 걸세. 국사벌, 우리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잊지 말자고. 성감마마, 준비가 다 되었소이다. 헌데 고구려놈들의 기괴할 방비가 사오마할 텐데 어쩐지 우려가 되어오이다. 그래서 거길 치라는 거다. 예? 그럼... 이게 뭐야? 야! 무주로 진격하자면 이번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자면 놈들의 공격 방향을 알아야 할 텐데. 병마사님, 소문 군사들이 무주 쪽에서 진포를 건너온 소국 간자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오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놈들이 진포에 무슨 표적 같은 것을 남기며 사라졌다 하오이다. 표적? 무슨 일이냐? 병마사님, 기계화를 노리고 들어왔던 흑풍놈들을 붙잡았소이다. 기계화는 어찌 되었느냐? 기계화는 무사하고 위장물이 붙었을 뿐이오이다. 네놈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냐? 무슨 말이? 아, 예, 개모성 북문의 기계활들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오이다. 어째서 북문의 기계활 뿐이냐? 예, 사우르의 우리 대군이 여기 북문을 공격하기 때문이오이다. 그게 사실인가? 아, 예, 그렇소이다. 네놈들이 세어들어온 것이 어디냐? 진펄이냐? 아니, 저 숲속으로 해서... 그러네 가라. 살려주세요. 소문 앞 진펄에 남겨진 표적, 북문의 기괴할 습격,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놈들의 이 움직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북문으로 공격하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곳을 노리는 서국의 속심은 무엇인가? 가만, 그렇다면... 달모, 각 군장들과 장수들을 부르라. 알겠소이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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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부터 나의 위치는 북문이다. 각 군장들은 나의 령을 들으라. 우군장, 이리! 개마군을 모두 북문 쪽에 집결시키라. 알겠소이다. 방어사는 진펄 쪽 서문의 일부 군사들과 백성들만 남게 하고 성 안의 모든 병력을 북문 쪽으로 집결시키라. 알겠소이다. 성 안의 모든 기계알들도 북문 쪽으로 이동시키라. 알겠소이다. 좌군장은 남아서 다음령을 받으라. 알겠소이다. 아, 좌군장이 해야 할 일은 매우 힘겨운 싸움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오이다. 제 꼭 본때를 벌겠소이다. 아, 빨리빨리 따라서라고. 알겠소이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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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큰 싸움이 벌어진다네. 자, 우리 군사들이 어디로 가는 거요? 아직 깜깜이구려. 문 쪽으로 소국놈들이 밀려온다질 않소. 아, 그렇군. 아, 저기서 빨리 따라서라고. 알겠소이다. 자, 이리야! 이리야! 누구야? 중랑장님, 서문의 군사들은 모두 북문 쪽으로 이동하고 거긴 백성놈들이 지키고 있소이다. 백성놈들이? 예. 기계활들은? 그건 미쳐... 서문의 기계활도 모두 북문 쪽으로 이동했네. 됐어. 자, 그럼 장인어른 다시 만나 뵙겠소이다.
우리 흑풍이 일을 잘 해냈군 그래. 허비, 너도 예. 수고했다. 진폴로 군사들이 건널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았소이다. 잘했다. 허비 중랑장은 군사들을 이끌고 진포를 건너 소문으로 공격하라. 예? 이 허비가 말이오이까? 그래. 세매가 무서운가? 뭔 무섭다니요. 그놈이 세다면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었겠소이까? 내 이제 그 자식을 농마자리에 비틀듯이 주리를 틀어서 진포를 거자. 그럼 좋고. 개모성은 근성이니 설사 북문에 쏠려있는 군사들을 소문으로 돌린다 해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그러니 당장 출동하라. 알겠소이다. 마령, 넌 북문으로 진격하라. 우리의 공격 방향이 북문인 것처럼 위세를 돋구어야 한다. 예? 자, 상감마마, 소신 진폴로 진격하게 해주시오이다. 저희야 대군장이 아니오이까? 그래, 세매놈이 마령이가 없는 조군의 공격 방향을 주공 방향이라고 믿겠는가? 소문엔 진폴길을 잘 아는 호비가 가는 게 유리해. 짐의 뜻을 알겠는가? 알겠소이다. 개모성을 무자비하게 짓뭉기라. 알겠소이다. 출동! 호비가 진폴을 건너 소문을 들이치는 동안 우린 여기서 고구려 놈들을 붙잡아두어야 한다. 성을 공격하라. 알겠소이다. 병마사, 어찌 됐소? 성 안의 병력을 모두 여기 북문에 집결시키고 놈들을 견제하고 있어이다. 고구려 놈들이 알아차기 전에 빨리 진포를 건너야 한다. 당차라! 중랑장님! 성납기술까지 다리를 다 놓았소이다. 서문엔 백성놈들만 왔다 갔다 하고 군사들은 보이지 않소이다. 수고했다. 야, 이 진폴만 넘어서면 개모성은 다 먹어놓은 떡이다. 빨리 다그쳐라, 빨리. 알겠소이다. 쇠매, 네가 마령이와 싸우는 동안 난 소문을 짓무게 놓을 테다. 놈들의 투석기를 불사르라. 야! 이러다가 투석기들을 몽땅 구워먹겠다! 지금 물러나셨으라! 병마사님, 놈들이 시간만 끌면서 주저하는 게 어쩐지 이상하오이다. 출전 준비를 갖추라. 알겠소이다. 말이오! 놈들이 진포를 건너 소문을 공격해오고 있다 하오이다. 병마사님의 예측이 옳았소이다. 끝내 진포에 들어섰단 말이지. 별로 조용한 게 뭔가 개념한 걸?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폭격이다! 소문자는 덤피였다더니 세미놈이 매복을 치고 있었구나. 백성놈들이? 야야! 빨리빨리 공격하라! 어떻게 하나? 그렇지! 난 이거 쏴봐라! 아이고! 내 닭 아닌데 옹지! 아이고! 나무들을 하나씩 잡고 흩어져서 기슬구로 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바보시오이다! 조심하소이다! 아니, 저놈들이! 백성들! 기술을 차지하고 놈들이 진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이 뇌자리들 방패로 막으면서 나가란 말이다! 진벌 기술에 불을 지르라! 악질을 부르라! 계속 공격하네! 공격할 군사들이 더는 없소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망했구나. 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어쩌다. 그렇지. 아이고, 총장님이 하시냐고요. 혼자만 내뺀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잡힐 험인데 난 날아다니는 험이란 말인데 이것도 봐요. 아이쿠. 이래 아래요. 진폴로 공격하던 우리 군사들이 매복에 걸려 몽땅. 뭐라고? 병마사님, 소문에서 불화살이 올랐소이다. 공격하라. 야, 물러서는 놈들은 죽여버리겠다. 뭐 뭐야? 상감마마. 그러니 세매놈이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단 말인가? 과시 만만치 않은 놈이다. 군사들, 우리 개모성 백성들이 놈들을 저 진포에서 전멸시켰기에 일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기세로 나가 모두를 징벌할 것이다. 놈들은 제놈들이 진포에 놓은 다리로 우리가 진군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졸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군사와 백성의 뭉치림으로 이 전란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봉화를 올려 출전신호를 날리라. 출전!